뭐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무슨 본 박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체국 택배요. 소포. 저희 이만갑으로 특별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과자입니다. 뭐야? 과자? 그럼 과자잖아. 시기 과자 뭐야? 먼저 이 과자 선물을 보내주신 분의 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만갑 제작진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등포에 있는 김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때마침 북한 중국 식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식품들을 보는 순간 이만갑의 예쁜 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전 이만갑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만갑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더구나 저희도 북한에 친척이 계시거든요. 이만갑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비록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만갑의 영원한 팬이 되겠습니다. 김향울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갈과자가 우리나라 치면은 계란과자 있죠. 다갈과자 그리고 이제 바베큐 맛 고기 시기가 그리고 어린이과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어린이과자를 주소를 보겠습니다. 평양시 만경대 구역 7골 2동 전화번호 721-0328입니다. 전화번호 해볼까요? 잠깐만 전해줘보세요. 국가번호가 있어요? 국가번호가? 850? 진짜 한번 해봅시다. 연결되면 웃기겠다. 누구십니까? 네, 과장공장입니다. 8052-721-0328. 해보겠습니다. 착한 일정.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십시오. 안 돼. 공장에 대량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엔 전화가 안 되네. 네. 자, 이거를 남영동 TV의 절친이신 남인석 씨가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맛이 어때요? 어때요? 소리가 안 이 맛 설명할 수 있어, 이 맛을? 뭐야?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유향이 입안에 딱 돌고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이만갑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신 김향씨.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다 같이 돌아가세요. 네.